그럼 제가 지금 이 화장품을 할 차례예요. 근데 이거 약품은 업로드 중이에요. 근데 제가 이걸 업로드를 했었는데 제가 이 동영상을 모르고 삭제해버린 거예요. 필요 없는 건줄 알고 그래서 못 올렸는데 그냥 제가 대충 내용만 보여드릴게요. 대충. 이렇게 있었어요. 뭐다 이렇게 뭐 있었어요? 네. 저도 찍었는데 안타깝지만 또 찍는 건 너무 제가 힘들어갖고 네, 안될것 같아요. 그래서 화장품이랑 숨만 하는 게 일단은 나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아까 이거 촬영 찍기 시작한 지가 9시 반이었는데 지금 10시 57분이에요. 거의 11시가 다 돼가는데 저는 원래 1시에 자요. 새벽 1시. 그래서 화장품들을 일단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 파우치 또 배터리가 없네. 일단 제 파우치는 이렇게 생긴 파우치에다가 얘는 이제 제 친구가 생일 선물 사준 건데 이게 4만 원대라 하더라고. 빠바바바 빠바바바 이렇게 있어요. 제가 하나하나씩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부터 소개할 거냐? 더 있어요. 여기 말고 여기 안 들어가서 더 있는데, 일단은 핸드크림. 일단 얘는 바세린 거예요. 얘는 일단은 바세린 인텐시브 케어 해쉬 핸드 앤 스트롱거 네일 로션. 얘는 이제 손톱에 바르는 거예요. 그럼 손톱이 예뻐지거든요. 손톱에 바르는 거예요. 건조한 손과 손톱. 얘도 되게 냄새도 좋고 좋아요. 짜잔. 얘는 네이처리 퍼블릭 핸드 앤 네이처 연꽃 핸드크림입니다. 얘도 냄새가 연꽃 냄새여서 되게 좋아요. 다음 얘는 토니모리 마이써니 키즈 앤맘 선크림입니다. 얘도 진짜 엄청 하얘요. 조금만 발라도 하얘요. 그런 다음 짜잔. 이거는 에이핑크 걸입니다. 제가 여자 걸그룹 중에는 에이핑크 를 제일 좋아합니다. 이렇게 열면은 안에도 사진 있고 바깥에 사진 있고 거울 있고 뒤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500원이었나? 이것밖에 기억이 안 나요. 그다음 립밤입니다. 얘는 일본 제품 아니면 중국 제품이었는데 제 생각에 일본이었던 것 같은데. 얘는 색깔이 자몽 색깔의 엄청 예쁜 색입니다. 그다음 이거는 이제 토니모리 딜라이트 토니 틴트입니다. 얘가 3,700원, 900원 정도 되는 이제 1호 체리 핑크입니다. 다음 짜잔. 얘는 이니스프리 에코 후르츠 틴트 체리입니다. 그런 다음 얘는 도라에몽이고요. 어퓨 젤리 마머랜드 오렌지입니다. 그런 다음 얘는 이제 제가 바르는 로션인데요. 뉴질랜드 사냥 베이비 크림인데 토니모리 내추럴스 사냥 베이비 크림입니다.
일단 제가 쓰는 화장품은 거의 다 토니모리 거예요. 토니모리 내추럴스 사냥용 크림 폼 클렌저입니다. 제가 지금 이제 세수를 제가 이제 아까 선크림을 이거 제가 소개했던 그 선크림을 발라서 폼 클렌징 해야 된 상태예요. 그래서 제가 이 편으로 얼굴 보여주고